우리 워십하는 분들이랑 월팅하는 분들이 있는데, 워십은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냥 하다 보면 늘긴 늘어요, 실력이. 하다 보면. 근데 월팅은 그냥 막연히 하다 보면 안 늘어요. 그냥 판수만 올라가요. 승률 점점 뚝뚝 떨어지면서 판수만 올라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선 제 유튜브 가서 강의라고 검색을 하고, 나오는 모든 영상을 다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해를 했다는 거는 그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오곡맘트리. 자, 6티어.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첫 구독 고마워요. 오늘은 6티어부터 10티어까지 오곡맘트리를 설명을 해줄 거고, 저는 이제 운영법, 그 탱크의 장단점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월탱에서는 항상 제가 얘기하던 건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픽도 여러 개 경우가 있고, 상황도 너무 여러 개라서,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월탱은. 워십도 마찬가지, 이런 전략 게임은 마찬가지지만 정해진 게 없어. 대신에 여러분들이 승률이 40%대, 낮은 승률이 나오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항창, 시궁창 같은 것만 선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차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차의 장단점을 더 파악을 하고, 다른 전차들의, 상대하는 전차의 장단점도 파악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조금 더 정상적인 걸 픽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승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월탱은 판단이 중요한 게임이니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볼 탱크는 3002M. 예, 3002M인데 3002M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이 6티어 미디움 중에 꽤나 명품으로 불립니다. 요 녀석이 우선 기동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고, 시야도 좋아요. 6티어 미디움 치고 시야도 좋은 편이고, 기동도 좋은 편이고, 장갑도 솔직히 6티어 미디움급으로 따지면은 상급이에요.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상급입니다. 그리고 차체 구조가 티타임이나 역티타임을 하기에 괜찮은 구조. 그리고 주포 성능도 좋은 편이에요. 뭐 DPM이 조금 딸리는, 뭐 소련에 비하면은 DPM이 조금 후달리는 그런 건 있는데, 높은 명중률로 이득을 볼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조준 시간은 조금 기니까, 이캡 세팅을 조준기를 달면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준기는 딱히 추천을 하지 않아요. 조준기는 항상 말하지만 전차가 완전히 정지를 했을 때부터 작동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중형 전차는. 그래서 추천하는 이캡은 장전기, 환풍기, 광학.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장전도 최대로 챙기고, 명중도 최대로 챙기고, 시야도 최대로 챙기는, 그런 조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부환각도 8동이기 때문에 적당히 부환각을 활용을 하면은 더 시너지가 발휘가 되겠죠. 잠깐만, 여기서 보면은 장갑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뭐다 뚫리죠, 그냥. 왜냐면은 주포 관통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녀석은 티타임을 활용해서 탄을 튕겨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때리는 식. 항상 하는 소리죠. 티타임을 해서 상대방 탄을 튕겨내고, 그 다음에 딜을 박던가. 아니면은 뭐 역티타임을 해도 되고요. 대신에 독일 저 티어에서 주로 있는, 아니다, 대다수의 독일한테 있는 약점인데, 역티를 했을 때 엉덩이 보이세요, 이거? 정면에서 이렇게 보여요. 역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보이죠, 이거 지금. 차체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어요, 독일계 이래. 그래서 역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에임이라면 무조건 여길 써요. 이제 아는 사람은 쏠 수도 있는데, 그 에임이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여기를 후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역태할 때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헐다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는데 8도예요, 보안각이. 8도면은 꽤나 괜찮은 보안각이죠. 그래서 헐다운을 하게 되면은 지형을 이용해서 하부를 가리고 헐다운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상대방한테. 이렇게 실방우가 150가량 나오고 더 틀어도 돼요. 더 틀어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보여요? 이쪽은 경사 때문에 절대 우탄각이 나오고, 이쪽에 실방어는 170, 180가량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6티어, 동티어 4로 관통이 불가능한 장갑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헐다운을 하면은 피탄 면적도 줄면서, 상대방의 도탄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물론 또, 포탑이 그렇게 센건 아니기 때문에, 포탑 피격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믿고 나대지 말고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장전이 빠르니까 아마 이거 세팅을 하면은 장전이 3초대가 나올 텐데, 3.5초 이렇게 나올 텐데,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전이 빠른 적을 상대로 할 때는 상대방의 탄을 빨게 한 다음에 두세 대 이상 더 때려주고 약점 사격 확실히 하고, 바늘포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저번에 티거 설명을 할때 했었죠. 자, 아무튼 6티어는 요래요. 근데 기동이 빠르기 때문에 기동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녀석의 장점은 밸런스형 중형 전차인데 화력과, 그러니까 주포 성능이랑 기동력이 꽤나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덩치가 크고 DPM이 조금 낮다는 거는 단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터 얘기를 할 텐데, 판터랑은 약간 달라요. 판터보다 좀더 기동력에 치우쳐진 녀석이다라고 보면 돼요, 6티어는. 자, 그다음 판터. 이 녀석은 이제 문제 그건데, 자, 그 주포죠, 이거. 자, 판터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장전기, 환풍기, 과학을 쓰면 되고, 전 티어인 3000리엠에 비해서 장갑 부분에 이에 상, 장갑의 상승이 거의 없어요. 6티어 미듐이랑 장갑 성능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문제가. 그러면서 덩치는 좀더 커졌기 때문에, 기동이 전 티어랑 비슷하다고 해도 조금 더 느리죠, 기동도. 그래서 6티어 미듐에서 3000리엠에서 하던 약간 기동 중형식 플레이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덩치도 크고 장갑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야. 좀 애매해요. 대신에 판터는 좀 특이한 장점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은 바로 주포의 성능과 그리고 높은 관통력이에요. 7티어 미듐이 일반탄 관통이 거의 200 가까이 나오는 거는 없어요. 판터가 유일해요. 골탄도 관통력이 244대면은 이제 8티어 중전차까지도 그냥 뚫어 제끼는 포예요. 근데 바늘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선 75mm 주포로는 6티어급 이상의 전차들의 스포르킷을 한 방에 못 끊어요. 뭐 경전차나 중형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구축이나 스포르킷이 한 방에 안 끊기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약점 사격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스포르킷을 미리 한대 쳐놔가지고 노란색으로 만든다던가 모듈 색깔을.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 스포르킷을 끊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도 있고요. 자, 판터 여전히 정면에서 봤을 때다 뚫리죠. 네. 근데 판터가 아까 3000리 MA 가지고 있던 역티 했을 때 약점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그나마 보완이 됐어요. 경사가 조금 덜해졌고, 그리고 측면에 사이드 스커트가 5mm짜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잘안 맞아요. 그래서 역티 효율이 전 3002M보다 좋아졌다. 라고 보면 돼요. 티타임도 이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좋다고도 할수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6티어에 있을 때는 이 정도 장갑이면 훌륭하잖아요, 나름. 근데 7티어에 올라오고 나면은 이 정도 장갑이면은 사실 티타임으로 뭘 튕겨내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극악으로 줘가지고 경사로 튕겨내는 방식을 뭐 써도 되긴 하는데 어려우니까요, 사실. 그래서 역티타임을 주로 많이 써요, 라인에 가서. 판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상대방 중형들이랑 싸우기보다는 중전차랑 싸웠을 때 오히려 효율이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판터는. 기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둔해. 그러니까 기동이 안 좋게 보여요. 둔해요, 그냥 뭔가 둔해. 덩치 크고 둔한데 이거를 중전차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나름 중형이라고 중전차들보다는 빠르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반을포, 높은 관통력의 반을포를 쓰기 때문에 적당히 약점 사용만 잘하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탄이. 그래서 싸우는 방식은 티거랑 비슷한데, 전작에서 설명한 티거랑 비슷한데 좀더 슬림해지고 더 많이 써야 되는 티거,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난이도는 높아졌는데 그래도 꼴의 중형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아마 좀 어려운 탱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만 제대로 하면 확실하게 성능은 나오는 탱크긴 할 거예요, 판타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판타 눈알 때리면 들어갈 거예요, 아마. 또 판터였고요. 그 다음에 판터 2. 이 녀석도 좀 특이한데 기존에 없던 포예요. 88-100mm 이거. 원래는 88-71만 있었는데 버프가 되고 나서 88-100mm 주포가 달렸죠. 근데 문제가 방금 전 티어에 있던 판터의 DPM을 기억을 하세요? 7호 100mm 포를 달고 DPM이 210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DPM이 낮죠, 지금 판터 2가. 네. 욕을 처먹는 이유죠. 88mm, 8871을 껴도 2000대고, 7호 100mm 포를 껴도 2000대고, 그리고 최종 포인 88-100mm 포를 달면 오히려 떨어져서 DPM이 1800대가 돼요. 1900 가까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탱크 중 하나예요. 관통력은 진짜 많이 늘었어. 88-100을 주면서 관통력은 많이 늘었는데 뭐 명중이랑 조준도 좋아요. 왜냐면 판터 2부터는 수지간전기가 달리기 때문에 장전기, 수지간전기,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뭐 광학이나 환풍기 세팅을 해주면은 좀 저격수 역할 하기에 좋아지죠. 근데 장갑을 보면은 전 티어인 판터에 비해서 장갑이 늘기는 했어요. 늘기는 했는데 문제가 자신의 일반탄을 정면에서 막을 수 있는 부위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역티 효율도 판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장갑도 판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사이드 스커트도 없어요. 어디로 떼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드 스커트도 없어가지고 판터보다 오히려 역티할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밑에가 보인다던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나는 얘가 왜 8티어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8티어래요. 예. 8티어래. 이유는 모르겠는데 8티어래요. 오히려 추중비도 판터보다 줄어가지고 기동도 안 나오거든요, 판터 2가.
그래가지고 컨셉이 좀 바뀐 거죠. 독일 6티어 미디움 같은 경우는 다재다능한 약간 기동 중형 스타일, 7티어는 적당히 소방수 역할을 할수 있고 막 중전차 라인도 가가지고 중전차도 팰수 있고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살짝 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강력한 중형 전차 7티어 판터죠. 근데 판터 2가 되면은 갑자기 컨셉이 저격수가 돼요. 기동도 애매해지고 뭐 위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시야는 조금 높은데 위장이 안 좋으니까 사실 시야 높은 건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체력은 높아요. 동티어 중전차급 이상의 체력이 있어요. 1500이죠, 체력이 중형이. 그리고 높은 명중률이랑 괜찮은 조준시간, 그리고 좋은 관통력을 들고 있어요. 애매하죠, 좀. 체력은 높은데 나머지는 다안 좋은데 주포는 또 좋아요. 이거는 사실 구축전차들한테나 좋은 건데 애매한 거죠. 근데 구축전차만큼의 또 위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터2 같은 경우는 좀 간을 봐가면서 라인전을 해야 돼요. 절대로 자기 주변에 자기를 엄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대신 뭔가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탱크가 필요해요. 중전차들 특히나. 저항 없으면은 판터2가 들어가서 라인전을 할 수도 있긴 해. 뭐 티타임이나 어떻게든 역티 타임을 줘가지고 상대방 탄을 어떻게든 튕겨내려고 할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죠,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다, 포지션이, 판토2가. 저격을 해야 되는데 느려서 포지션 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라인전 하기에는 DPM도 딸리고, 장갑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주포 성능이랑 체력, 장점이 이두 개뿐이 없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아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예, 판터보다 훨씬 어려울 거고 3000EM보다도 훨씬 어려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503트리에서 가장 똥탱크입니다. 특징이 너무 애매해요. 주포 성능이랑 체력이에요, 장점이. 나머지 다 단점이고. 만약에 판터2가 체력은 조금 낮더라도 주포 성능이랑 기동이 있었으면은, 아, 그래도 기동 중형으로 활용을 해라. 저격수 역할, 레오파드처럼. 이렇게라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애매해, 장점이. 장점의 조합이 이상한 거예요. 햄버거 안에다가, 뭐, 햄버거 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 이상한 소스를 넣은 거야.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DPM도 없어. 그러니까 주포 성능이랑 DPM 낮지만 체력이 있기 때문에 컨셉이 어중간한 거죠. 판터 같은 경우는 적당한 기동과 높은 체력, 그리고 괜찮은 DPM, 주포 성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싸움도 할수 있어, 판터는. 라인전도 할수 있고 장갑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3000EM도 거의 모든 걸할수 있죠. 근데 판터2는 대다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0. 자, 판터2를 여러분들이 넘어오면은, 네, 스톡 250을 만나게 될 거예요. 판터2를 자경으로 넘겨도 스톡 250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가 지옥이에요. 예. 아마, 왜 지옥이냐? 자, 자경이 안 그래도 없을 텐데 스톡 상태에서 88mm포가 안 달려요. 궤도 무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스톡 때 어떻게 들고 있냐면 요 상태예요. 요 상태예요, 요 상태. 그래서 아마 암이 많이 걸릴 거예요. 엔진도 올리고, 궤도도 올리고, 포탑도 올리고, 주포를 이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50은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풀업 기준 250으로, 88mm 쓰는 250이 있고, 105mm 쓰는 250이 있어요. 이제 105mm 쓰는 250은, 자,
비교를 해볼게요. 한방 데미지는 105mm가 더 좋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관통력 부분이나 조준 속도, 명중률은 88mm가 더 좋아요. 그리고 DPM도 105mm DPM이 2500 정도에 88mm DPM이 3000이에요. 한 DPM 500가량 차이 나면은 사실 쓸만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라인전 할 때 좀 바늘포가 편하더라. 상대방 스프로킹 무는 거 자신 있고, 한 대 맞고 한 두세 대 때려주는 거 잘한다. 그러면은 88mm. 그리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중형 한방 데미지 센 게 그래도 편하겠지? 그러면은 105mm. 그건 뭐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플레이 스타일은 오른쪽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중형 헐다운이나 자신의 피탄 면적을 최소한 줄인 다음에 한 대 후려 갈기고 숨었다가 또 한 대 후려 갈기고, 왼쪽은 그냥 개싸움 준비를 해야 돼요. 티거 타듯이 그런 싸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두 대 더 때리고 스프로킹 물고 끝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골탄 관통은 이제 105mm가 살짝 더 높은데 큰 차이는 안 나요. 탄속도 제가 알기로 105mm가 좀 더 빠른 걸로 아는데 골탄 쓰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5mm를 추천을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알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 DPM을 활용할 만큼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105mm가 더 편할 거라 이거예요. 자, 아무튼 계속 설명을 하면은 250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독일 중형 스타일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높은 체력,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요. 모든 독일 중형들이. 그리고 대신에 250에서 달라지는 게 여태까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장갑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드디어 자신이 쏜 포를 자신의 상판으로 막을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굿티어가 되고 나서. 예. 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쏜 포를 튕겨낼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지적되던 역티했을 때 밑에 살짝 보이는 약점 부분이 40mm가 됐네요. 그래서 122mm 이상급 포를 맞는 게 아니면은 저 밑으로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상판이 강해졌다는 거는 이게 조금만 티각을 줘도 상판은 사실상 튕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헐다운을 하게 됐을 때, 헐다운을 하게 됐을 때 요런 식으로 상판 실방 오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또 포탑은 약점이에요. 포탑은 여전히 약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헐다운을 할 때 상판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대방한테 아, 여기 상판도 있으니까 여기 한번 노려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최대한 피탄 면적 줄이고 빨리 쏘고 빨리 들어오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시가지에서 역티를 하면서 일반 중전차 타듯이 타도 돼요. 왜냐면은 250의 장갑 수준은 275랑 비교하기엔 좀 그런데 275보다 살짝 가벼운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선이 구멍이 났을 때 중전차, 보조 중전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맘은 250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250 특징이 105mm를 껴도 DPM이 사실상 낮은 게 아니에요. 2500 때문에 기본 DPM이 높은 편이에요. 아시죠? 기때기 데미지 맞으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쏴보세요, 공방에서. 예. 그리고 대신에 250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시야도 좋고 체력도 좋고 장갑도 좋고 주포 성능, DPM도 쓸만해요. 굉장히 쓸만해졌어요. 전 티어에 비해서.
대신에 250이 한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바로 기동력 부분이에요. 기동력. 원래는 250이 옛날에 1200마력을 끼고 있었는데, 너프 먹었어요. 예, 900마력으로 너프를 먹었고, 예전에. 그래서 추중비가 14 정도뿐이 안 나와서, 기동이 좀 애매합니다. 예. 속도가 잘안 붙어요. 최고 속도는 60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리막길에서 뭐, 속도만 붙기만 하면은, 갖다 박는 플레이, 충각도 가능한데, 그 속도가 잘안 나요. 평지에서. 특히나, 오르막길 오를 때 최악이죠. 그래서 250 같은 경우는 기동 빼고 거의 대다수의 장점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0을 탈때 공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굉장히 쉬운 게임을 할수 있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충각도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상판이 이렇게 다 단단해지면은 할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죠. 이렇게 하부가 약하잖아요. 하부를 강하게 하려면은 제가 엉덩이를 들이면 된다 그랬죠. 만약에 평지에서 필드에서 적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내 하부를 노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최대한 티타임을 주고 스프로켓 안 뚫릴 정도 티타임을 주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살짝 들어보세요. 지형 같은데 이렇게 엉덩이를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하부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상대방 탄을 충분히 튕겨낼 수 있는 그게 생기겠죠. 이거는 센스기 때문에 본방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좋아지긴 해요. 기동만 빼면은 거의 완벽한 중형전차다. 포탑 장갑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오공맘인데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유하. 아유,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오공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 10티어 중형치고 문제가 많아요. 얘는 10티어가 아니라 9.5티어였으면 내가 납득을 할수 있는데 10티어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9티어 250이랑 50맘이랑 DPM이 똑같죠, 지금? 장전이 안 늘었어요. 그냥 관통력만 는 거야. 일반탄 관통력이 270이 되고, 골탄 관통력이, 330이 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주포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야. 오공맘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DPM이 똑같아, 9티어랑. 그래서 다른 10티어들하고 비교했을 때, 미디움들하고, DPM이 최하위권이에요. 뭐, 1, 2, 걔랑 같이 손잡고 하위권이야, 그럴 거예요. 1, 2는 한방 데미지 세니까, 걔는. 그리고 체력도 2050으로 높은 편이기는 한데, 다른 10티어 미디움들하고 큰 차이는 안 나요. 이게 문제야. 여태까지 독일의 장점이라고 믿어왔던 체력도 따라잡혀요. 문제가 여기죠. 그리고 장갑도 250이랑 50맘이랑 제가 알기로 똑같아요. 똑같아. 잠깐만요. 아, 바뀌었지, 이거. 150. 50맘이 하부가 버프된 적이 있죠? 맞네요. 50맘이 하부가 버프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맞네요. 하부가 250이 100mm이고 50맘이 120mm네요. 얘이 차이는 있네요. 그래서 하부가 250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 예, 그 정도로 합시다. 그거 말고는 딱히 바뀐 게 없네요. 측면 80mm 똑같고. 예, 맞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포탑 장갑 다 똑같고요. 그래서 250에서 50만 넘어오면서 바뀐 게 하부 20mm 늘은 거랑 장갑 두께, 그리고 체력 그냥 조금 늘었는데 다른 10티어 미디엄하고 차이가 없다 그랬죠. 문제가 대신에 기동이 좀 더 빨라졌어요. 원래 900마력이 250이었는데 얘는 1200마력을 달아가지고 추중비가 20 가까이 나와서 평지에서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을 수가 있어요. 뭐 시야나 위장은 거기서 거기고요. 그래서 250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중간한 포지션이 됐어요. DPM은 또 애매하고 장갑도 사실 10티어 미디움 치고 그렇게 단단한 것도 아니고 10티어 미디움으로 기준을 하면 자, 이 장갑을 9티어 미디움이라고 했을 때는 나름 괜찮은 장갑인데 10티어 미디움이라고 하니까 장갑이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체력도 어중간해지고 DPM은 낮고 뭐 주포 명중률이랑 조준 속도는 괜찮아. 근데 기동도 뭐 보통이야. 그러니까 장점이 9티어 때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다 없어진 거예요. 55만 같은 경우는 어중간해진 거죠. 그 장점 250에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50만이 되면서 쏘쏘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살짝 내려오는 거야. 장점들이 다 평균으로.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단점도 딱히 없어요. 단점이라 뽑으면 뭐 덩치 크다, 포탑 약하다 뭐 이 정도인데 어중간해 버린 거예요. 어중간해 버린 거야. 근데 어중간한 성능이면은 월탱에서는 사실상 타기가 힘들거든요. 어중간한 탱크 있잖아요. M103, E5 그죠?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라인전을 하려 그래도 상대방이 포탑을 먼저 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애매하고 그죠? 뭐 역티를 했을 때 뭐 옆구리를 쏴주면 좋긴 한데 10티어쯤 되면 이제 상대방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탑을 노려요. 그냥 포탑을 기다렸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 여기 월탱 블리츠에서는 이 185mm 구간이 250mm예요 참고로 약간의 경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실방호를 따지면은 10티어 1번탄은 막을 정도의 포탑 방어력을 가진다고 하더라고 블리츠에서는. 근데 오고만은 아직 소식이 없네. 그래서 오고만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영상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주포 성능과 그리고 원거리 교전을 통해서 상대방 탄이 내 상판에 맞게 해야 돼요. 포탑이 아니라. 그러려면은 최대한 원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또 요즘에 레오파드 버프 돼가지고 또 그것도 딜레마야. 그래서 요즘에는 좀 솔직히 힘들어요. 레오파드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원거리 저격수 하면 이 녀석이었는데 그냥 이제 레오파드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 비운의 탱크 아닌가. 그래서 저도 사실 독일 미드라인 추천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250까지만 거의 추천을 해요. 아예 추천을 안 하거나 아니면 판터까지나. 굉장히 어중간한 라인이 되어버렸어요. 50맘 라인도. 자, 아무튼 오늘 50맘 트리 운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무튼 장단점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타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3000리 M부터 50맘까지 독일 중형 라인 강의를 했으니까 다음에 하면은 레오파드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좀 영상을 보시고 추천을 너무 안 눌러. 꼭 좀 부탁드립니다.